병아의 고민. 조은수 글 그림. 하루는 내가 물었다. 할머니, 저 아이는 왜 이 세상에 온 거예요? 이 아이는 자랄 때 꼭 연한 순 같았단다. 몸을 가누는 것도 조마조마하고 아무리 봐도 사람들이 예쁘다고 할 만한 데가 없었단다.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야. 우리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꽁꽁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거든. 준구의 2학년 때 담임 선생님. 준구는 2학년, 난 초짜 선생. 처음 준구가 우리 반이라는 걸 알았을 때 내게 든 생각은 아, 저 아이 때문에 앞으로 힘들겠구나. 하지만 준구는 수업 시간 내내 유일하게 움직이지도 않고 말대꾸도 하지 않고 희미하게 미소만 짓는 아이. 유일하게 내 눈을 보며 내 말에 귀 기울이는 아이. 떠들고 장난치고 제멋대로 하는 다른 아이들과 씨름하느라 종종 사나워진 나의 마음은 준구를 보는 것만으로 평화를 되찾곤 했다. 내 생각은 완전히 틀렸다. 난 준구 덕분에 그 해를 무사히 버텼다. 찬경이네 학교 사회 선생님. 하필이면 그 아이가 손을 들었죠. 너무 열심히 손을 들어서 할 수 없이 기회를 주었어요. 하지만 입에서 말은 잘 안 나오고 이마에선 땀이 나고 얼굴까지 새빨개지고 나는 인내심이 바닥나서 말했어요. 찬경아, 생각이 좀 정리되면 발표하겠니? 그 아이는 순순히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다시 손을 들기를 여러 번. 나는 내 발표 수업을 그 아이가 망칠까봐 조마조마했지요. 짜증과 염려를 억누르며 억지 미소를 짓고 수업을 마쳤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가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그러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죠. 찬경이는 늘 말하기를 꺼리고 사람 많은 데서는 더더욱 입을 열지 않는데 오늘은 몇 번씩이나 손을 들고 어떻게든 자기 생각을 말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 어찌나 가슴이 벅차오르고 기쁘던지.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경인의 복지관 수영 선생님. 경인은 온몸으로 격렬한 춤을 추듯이 걸어요. 겨우 몇십 미터를 걷는데 몇 년은 걸리는 것처럼 느리죠. 그런데 수영복으로 갈아입혀 물속에 넣어주자 경이가 매우 기뻐하며 팔다리를 움직였어요. 얼굴에 물이 튀자 맛있는 거라도 먹은 것처럼 푸아 하고 만족스러운 숨을 토해냈어요. 그때 난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지난 20여 년간 수영교사를 하면서 한 번도 경이처럼 물속에서 희열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걸. 난 그저 겉돌기만 했을 뿐. 삶에서 온몸으로 느끼는 기쁨이란 게 어떤 건지 그날 처음 경이를 통해 배웠죠. 병아야, 이젠 알겠지? 할머니의 물음에 나는 눈만 껌뻑거리며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저 아이는 너와 함께 살기 위해 온 거란다. 이 땅에서 너와 함께 살기 위해.